안녕하세요. 와인 아파트 신현식입니다. 오늘은 이제 셀트리온 제약, 네, 요거 좀 브리핑을 좀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은 지금 이제 주가가 4만 31일날 이제 주가 상승했죠. 네, 이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제 호재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네, 치료제 관련해서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대한 브리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셀트리온 3인방의 합병에 대한 이슈. 네, 그것 때문에 좀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오늘 좀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 3인방의 코로나19 항체 후보군을 확보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회사 내용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이제 치료제 관련해서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셀트리온에서도 제약하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여기 있는데 이 3인방 중에서 대장주는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이 언제 고점이 형성될 때, 만약에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고점이다라고 하면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제약만 좀 보셔야 돼요. 뭐 제가 봤을 적에는 여러분들 이제 차트를 보시면 매도 포인트가 이렇게 이제 RSI 70을 이탈하거나 볼리저랜드 상단선을 하회하거나 이 매도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매도 자리죠. 매수 자리, 매도 자리, 그리고 반등이 나왔죠. 주가가 이렇게 이제 1차적으로 상승한 다음에 2차 상승을 하는데, 저는 일단 매도 의견을 좀 드릴 거예요. 네. 밴드 상단이 약 한 8만 2천 원 정도 됩니다.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은 극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이지고요. 싼 고점, 이 돌파를 하더라도 8만 2천 원 선의 단기 저항권입니다. 저항권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을 기준으로 해서 셀트리온 제약이 8만 2천 원 올라오게 되면 나머지 애들, 네,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네, 매도하셔야 됩니다. 대장주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셀트리온은 22만원 선에서는 단기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랩지노믹스 종목 진단하겠습니다. 네, 랩지노믹스 최근에 보시게 되면 아르헨티나 등의 3개국에 진단 키트 공급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고 있죠. 네, 세계적으로 이제 기술력이 입증이 됐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진단 키트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제 수출 차질을 빚을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이 진단 키트 관련 섹터 주들 같은 경우에는 테마성의 재료이기 때문에 테마주입니다. 네, 그래서 진단 키트 관련 테마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첫 번째 원래 대장은 이제 시젠이었습니다. 이제 시젠 같은 경우에는 상승했다가 21선에 좀 지지를 받고 있죠. 그 다음에 EDG입니다. 예, 얘는 지금 예, 21선을 좀 이탈하는 흐름이 좀 나왔죠. 그리고 랩지노믹스는 21선을 이탈을 했죠. 그죠? 네, 이게 이제 대장주와 후발주의 차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저는 일단은 이제 코스닥 시장 자체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예, 일단 보유하세요. 보유하시고 신규 편입하실 분들은 14,500원대. 그럼 이런 것들 이제 추세 자체가 지금 시세가 엄청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1차 상승, 2차, 3차까지입니다. 그리고 3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도 20일선을 이탈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 상승 추세는 끝났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20일선에 이제 역배열이 있으면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입니다. 그래서 19,000원 정도, 목표가 19,000원, 손절가 14,000원 잡으시고 대응 전략. 저는 일단은 14,500원에는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는 기술적 반등을 보고 들어가셔야 되지 추세 반등이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유튜브 링크 밑에 보시게 되면 신프로의 추천봇, 그 다음에 검증을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튜브 아래 링크에 보시면 AS방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셔서 네, 물어보시면 네, 여기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심플로 추천봇 검증 프로그램 1주일 사용 무료입니다. 자, 이상 와인의 파트너 신현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